3시리즈, 3시리즈 320D 엑스드라이브입니다. 저는 뭐 이 차를 새 차로 산 건 아니고 중고로 이제 구매를 했어요.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상태들이 나쁘지가 않았어요. 사실 저 이거 보러 가지도 않았습니다. 일이 바빠가지고 물건을 보러 직접 갔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냥 K카에서 아 이런 차가 있구나 라고 봤는데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. 그때 제가 이걸 샀을 때 한 6만대인가 구매를 했어요. 6만 몇 킬로 정도 탄 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 차는 사실상 사고 처리가 있었던 차입니다. 사고가 났을 때 보면은 저기 뒤에 이 뒷좌석 문 있잖아요. 뒷좌석 문 쪽을 이제 어느 분이 박으셨는지 이 전 차주분께서 수리를 싹 다 하셨어요. 수리를 한 걸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어디 공업사 가서 하신 게 아니라 BMW 코리아 직접 센터에 가서 정확하게 수리를 다 하신 걸로 보여가지고 뭐 그 정도면 운행하는데 문제도 없고 큰 문제 없겠다 해서 구매를 했고 구매 가격은 2,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. 2,05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 나오는 아반떼나 뭐 소나타나 이런 정도의 비용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정확한 가격은 뭐 옵션에 따라 다 다르지만 사실 이제 구매를 하고서 차를 딱 타고 다니는데 뭐 전혀 문제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 평균적으로 BMW가 이제 서울에서 타고 다닐 때 우리가 한 어디 보자 지금 제가 출근하는 길인데 서울길 보시면은 한 13.5km?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3-14 정도가 나오고요. 또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한 20km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. 물론 그 넘어갈 때도 있어요. 제가 좀 운전을 이렇게 경제 운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도 그래도 문제 없이 차가 잘 되고 있는 거고 뭐 차의 단점은 없다고 봐요. 사실 요즘에 나오는 현대자동차들 뭐 기아자동차들 부품비 다 비쌉니다. 다 비싸요. 싼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이 차 그냥 보임 나라 가서 뭐 오일 갈고 이런 거 정도 하고 큰일 없으면서는 BMW 서비스센터 갈 일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차를 운전하는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예전에 3시리즈, 1시리즈 다 이제 후륜이잖아요. 그거 타고 다녔을 때 겨울에 눈이 엄청 왔어요. 근데 와 가질 못해요. 끼껏해야 8km 정도 출퇴근길인데 뭐 뒷바퀴가 막 그냥 핑글핑글 도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포기했다가 다시 이제 좀 차가 필요하게 돼서 뭐 벤츠도 보고 뭐 BMW도 보고 볼보도 보고 했는데 아 저는 그냥 BMW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차의 크기, 차의 크기는 그냥 아반떼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실내는 성인 남성 4명이 이 차에 타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. 사실상 이제 앞에 2명 타고 뒤에는 그냥 1명 정도는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. 요즘 저처럼 뭐 이렇게 짐 냅두고 다니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사람 태울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차의 크기는 한 그 정도.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통풍 시트가 없어요. 3시리즈에 통풍 시트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5시리즈에는 있는 5시리즈는 있겠죠. 일단 그게 하나가 없어서 여름에 좀 불편하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전혀 차에 문제되는 점 없습니다. 지금 차가 워낙 상태가 지저분해서 일단 한번 싹 세차를 해야 됩니다.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하나 놓고서도 이 정도 공간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트렁크는 작아요. 작은데 뭐
캠핑 다니시는 거 아니고서야 뭐 크게 문제되는 상황 없겠습니다. 저 이제 조금 주유 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. 지금 기름이 거의 없어요. 이제 남은 키로수가 74키로라 빨리 기름을 넣어야 되겠습니다. 자,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. 채웠으면 세차도 해야 돼요. 보시면 이제 7만 근데 달릴 수 있는 거리 800 843km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내부에 불 들어오는 거는 BMW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와요. 사실 뭐 하얀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게 주황색이 좀 시인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비아트는 차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분류하고 나서 외제차, 자동세차 꼭 해야 되냐, 뭐, 실내 세차 해야 되냐, 이건 뭐 개인적 취향인 것 같아요. 저는 차는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냥 빨리 세차하고, 또 빨리 일하고,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, 손세차 하는 것처럼의 제가 그런 열정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. 아, 그리고 이게, 버튼을 이게 하나를 누르면, 불이 켜지는데, 보시면, 뒤에는 불 키는 버튼이 없어요. 불을 키면 네, 한 발에 다 들어온다고. 아까 이제 박스 뺐죠. 박스 빼니까 아마 이 정도 나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자 정도 두 명 정도 타고 다니시기에는 나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쉬고에 세차가 다 됐습니다. 지금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졌죠? 아,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데 매트가 기본 매트라 그런지 좀 문제가 있는데 먼지가 엄청 붙어요. 저거 좀 빼야 되는데 뭘로 바꿔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아, BMW 3의 주행 질감 라고 할까요? 디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1단, 2단 이렇게 바뀔 때 퉁퉁 튀는 거는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여러 장단점이 있겠죠 항상. 근데 확실히 내가 내 맘대로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잘 나갑니다. 지금 제가 이 차 말고는 이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3.8인가? 가솔린 모델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재미는 BMW가 훨씬 나아요. 진짜로 똑같은 4륜이거든요. 얘는 X드라이브고 걔는 뭐 H드라이브로 잡혀있는데 BMW가 훨씬 낫습니다. 그 이유가 물론 뭐 높은 차랑 낮은 차 그러니까 SUV와 승용차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핸들을 내가 움직였을 때 예를 들면 커브길인데 내가 저 정도 각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핸들을 조향을 할 때는 혹시 얘는 그냥 그 뭐랄까 그냥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. 실제로도 그렇고 해보니까. 근데 현대는 좀 불안해요. 야 이거 맞나? 라고 하면서 커브길에서 운전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는 차가 현대자동차. BMW는 그냥 말 그대로 본능으로 나 이 정도면 갈 수 있어. 오케이 가자. 그게 되는 차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이렇게 선루프 열면은 좀 쾌적한 개방감을 가질 수 있긴 한데 사실 여름에 잘 안 써요. 이거 해놓으면 엄청 덥습니다. 그리고 요 틈 사이 있잖아요. 요걸 이렇게 닫아 놓으면 틈 사이가 있겠죠. 이 틈 사이가 있을 텐데 여기에 뜨거운 공기가 왠지 가득 찬 느낌이에요. 그래서 되게 안 좋아요. 뭐 단점 이 차의 단점 그러니까 BMW의 단점이 아니라 3 시리즈의 단점 보험료가 비쌉니다. 보험료가
모르겠어요. 2차는 이제 제가 정확한 등급까지는 모르겠는데, 이제 3시리즈고, X드라이브고, 디젤인데, 보험료가 한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1년에. 삼성화재 다이렉트 기준으로 했을 때.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뭐, 공인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, 기름값이 막 펑펑 들어가는 것도 없고. 제가 오늘 아까 그 기름을 가득 채울 때 이제 79,000원 정도 냈거든요. 79,000원을 냈는데, 지금 약 840km 정도를 탈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거의 저 같은 경우에 거의 한 달 타거든요. 한 달. 그러니까 주말 포함해가지고 출퇴근하고 뭐 영업 미팅 다니고 했을 때 거의 한 달 정도 타는데, 뭐 버스비, 지하철비보다는 물론 좀 비싸겠지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. 다니다 보면 택시도 타야 되고, 뭐 늦은 밤 되면 또 뭐 벤티인가 뭔가 카카오 콜 불러서 타고 해야 되는데, 그거 한 몇 번 하면은 그냥 20만원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. 그래서 그냥 차 타고 다니고 술 안 마시고 그러는 게 또 저렴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BMW 3 시리즈 중고차 살만한가라는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, 저는 가격이 괜찮다면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가격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따른 게지만, 상대적인 가격이라고도 이제 보통 BMW 3 시리즈가 플러스 2천에서 3에다 2를 하면 5천 정도이고, 5는 뭐 플러스 2 하면 7천 정도이고, 뭐 대충 이런 공식이 있는데, 3 시리즈가 중고차인데 한 2,050만원 정도다. 근데 키로수는 뭐 10만 언더다. 뭐 차 사고 나는 거 알고 있는데, 뭐 구동계나 엔진에 큰 문제 없다. 큰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문제가 없어야겠네요. 네,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냥 이거 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,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이거 BMW가 좋아요, 이거 사세요, 그건 아니에요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벤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물론 뭐 니가 뭐 벤츠 뭐 겁나 좋은 거 안 타봐서 그래 라고 하지만, 겁나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제가 벤츠를 싫어하는? 안 좋아하는 이유는 기어봉입니다. 기어봉이 BMW나 뭐 기타 다른 차들 다 여기 있는데, 벤츠는 여기 있어요.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. 아, 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. 불편해요. 이상하고 어색하고. 그냥 차라리 이런 식의 기어봉이 훨씬 낫습니다. 아, BMW 단점이 있습니다. 이 조그 셔틀. 이거 진짜 쓸모없는 것 같아요. 아, 운전하면서 하기도 힘들고. 특히 이제 이 어디였어? 맵으로 바꿔가지고 검색하려고 하잖아요. 이거 핑글핑글 돌려가면서 기역니언 디글리를 해야 돼요.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. 요즘 나오는 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, 제가 이제 타고 있는 차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Such a waste, such a waste, such a waste. Looking on the city lights, flashing bright.